그리고 저거 하나 짚고 갈게요. 이번 제가 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좀 전략을 나름 짜잖아요. 지역 계급분이 활성화되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품위 있게 선거 운동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에 포인트 하나 짚어줄게요. 자유한국당이 선거운동원들이나 자유한국당이 막말을 하고 추태를 부린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품위 있게 선거, 왜 그게 중요하냐? 이제 이번 선거는요, 18세 이상도 선거 자격이 됐다고. 아이들이 보는 눈이 정확해요. 아이들이 유권자로 20만 명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나가던 학생들이 볼때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정치 의식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지만 딱 봐도 어우 저기는 좀 태극기 모독 부대 같아. 나는 이쪽에 뭔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따따따따따따 이게 아이들은 보이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응? 아이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추하게 막 그런 거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계급본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품위 있게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젊은 층들의 표를 우리 표로 이탈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는요. 과거의 정치 습관들을 버리고 개혁 국민운동본부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스스로들이 품위 있게 돕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번 타켓은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을 타켓으로 계급본들이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친절히 해주고, 이 사람들은 누구지? 이렇게 좋지? 어머, 민주당이네? 이런 선거운동을 펼쳐주셔야 돼요. 자유한국당과 싸울 때는 개싸움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거 지원을 나갔을 때는 정말 품위 있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아이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 야, 저 정당이 더 좋아 보여. 누가 봐도. 그래서 민주당 이번에 홍보 전략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 총선에서는 손혜원 의원님이 정말 세련되게 플랜카드나 이거 딱 봐도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여러분들 작년 2016년 총선, 20대 총선 기억 안 나요? 뭔가 딱 봐도 민주당 선거운동은 흥이 나고 세련되고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그쵸? 어? 나는 21대 총선에서, 야, 벌써 플랜카드나 문구나 어떤 그 김영석 씨가 작사, 작곡한 더불어민주당 있잖아. 딱 봐도, 아, 이기겠구나. 이기겠구나. 응?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이번에 그 홍보 전략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어?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 대선 때도 그렇고, 어? 그거는 저희가 손혜원 의원님은 피가 독립운동가의 딸이기 때문에 피가 자유한국당의 괴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계급본은 우리가 개싸움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품위 있는 분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지난 얘기 하나만 잠깐 하고 본격적으로 심층 분석하면 우리가 서초동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박근혜 탄핵 때도 안 나왔던 사람들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구나. 집회가 여태까지 민중 집회 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막 과격한 구호, 막 빨간 띠 두르고 폭파조끼 등산용 조끼 입고 앉아 있고 깃발 부대 막 있고 그러면 아, 저 사람들은 데모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서초동 집회 어땠어요? 내가 깃발 못 갖고 나오게 했죠. 깃발 하나 없었어요. 깃발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만 중도 확장이 아니라 집회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매주 집회 나갈 때늘 가다마이 입고 나갔어요. 아, 우아기. 예. 저옷 깨끗이 입고 나갔어요. 왜? 사전 사회를 볼때 어떤 사람이 올라가 있던데, 저 사람 되게 허우대가 멀쩡하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길을 가다가 봤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표정도 밝고,
너무 못생긴 건 괜찮죠. 그건 운명이고요. 예. 그건 조상 탓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집회가 서초동에 그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었던 거는요. 나와 같은 처지, 일반 사람들이 저 집회는 많이 모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선거운동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원봉사를 해갖고 도울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품위 있게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말도 안 되지. 무슨 민중집회에서 마술쇼가 왜 등장해? 마술쇼가 왜 등장해? 근데 마술에 돌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 나오는 거야. 마술쇼에. 민중집회에 탭댄스가 나와. 탭댄스에서 조국의 홀로아리랑을 연주를 해. 탭댄스에서 색소포니스트가 나와갖고 색소폰을 연주해. 색소폰에서 오케스트라가 나와갖고 홀로아리랑을 연주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를 하면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늘 틀에 박혀갖고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잖아. 민중집회는 늘 구호가 막 부셔버리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 호소력이 있는. 그러니까 늘 얘기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다리를 움직이는 거는 그 사람의 심장을 끌어올리게 하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집회에 참석하는 거는 나와 동질성을 느껴야지 나오는 거예요. 나와 이질감을 느끼는데 그 집회를 누가 나가요? 나랑 비슷한 일반 사람들이 저 집회는 많이 나가는구나. 동질감을 느껴야지 그 집회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천사대로님, 난 요즘 이종원 만세 꿈속에서 나타난 로또 사세요. 로또. 그럼 좋은 거예요. 로또 사시고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이번에 타켓은 만 18세 이상을 중점적으로 품위 있게 하셔라. 그걸 하고 싶고.